vai ser cremado amanhã no Rio o corpo do ator Eduardo Galeano. 브라질 국민 배우 에드와르도 가봉이 지난 7일 밤 5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떠나버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58세의 남자, 활기차고 가벼운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Encontro com Fátima Bernardes 프로그램에서 가오벙은 내 직업에 대한 대단한 특권을 느낀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히우데자네이로 서쪽 바다 치주카에 있는 오니메지 병원에서 입원 1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에드와르도는 폐의 약 50%가 손상된 상태로 입원했고 합병증으로 인해 삽관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을 중환실에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자정 무렵에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배우의 죽음이 발표되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친구가 떠날 때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에드와르도 가오봉은 글로벌 TV에서 수십 편의 연속극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TV 출연작은 2019년의 봉 수세소였습니다. 배우는 어린이 시리즈 카사 탈렌토스와 같은 작품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배우이자 연예인인 아나 프루라타도는 그는 항상 그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항상 농담을 하며 낙천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은 아마도 매우 다양한 유형을 해석하는 영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글로벌 초에는 1989년 연속극 오 사우바도르다 파트리시아에서 저널리스트 헤지스로 분해 개봉됐습니다. 이어 비아쟁, 클론, 말려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12편의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딸과 두 살 된 소녀와 영원히 남을 친구들이 있습니다.